안녕하세요. 반석군농장입니다. 반석군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, 국화농장, 소국. 소국도 재배한다고 했죠? 전에 제가 심는 모습, 심었을 때 초기 모습 보여드렸는데, 딱, 3개월 됐습니다. 3개월 전에 올렸는데, 수확하기 시작하면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농장을 구경해 드립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소국, 이제 한 다발, 한 알음 제가 수확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예쁘죠? 이게 아르젠토라는 소국입니다. 지금 이렇게 하나씩 펴기 시작해서 한 알음 끊어다 놓고 찍는 모습입니다. 지금 이쪽으로 쭉 이게 아르젠토 품종, 그 다음에 옆에 품종이 전에 보람이라고 그랬죠? 이쪽이 보람이, 이쪽이 영나리 노란색이죠? 그 다음에 포드, 이쪽이 포드 계통 한줄 쭉, 이쪽은 아르거스 품종이 제일로 늦습니다. 이제 다섯 가지 품종 중에서 아르젠토가 제일로 빨라요. 주기가 이제 7주 정도, 6.5 내지 7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주기라는 것은 분화 올린 후 이제 꽃을 끊기 시작하는 시기. 뭐 빠른 것은 뭐 6주, 6.5주, 7주, 7.5주, 뭐 8주 이렇게 조생종, 중생종, 만생종으로 이렇게 가꿀 수가 있죠. 똑같이 했어도. 그래서 지금 아르젠토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알음 해놓고 여러분 앞에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큰 안개 소국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건 아르젠토입니다. 이렇게 꽃다발할 때 좋고 집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 포드보다도 조금 작은, 이제 포드도 이러한 형태지만 좀 크죠, 송이가. 이렇게 해서 이쪽이 200평짜리입니다. 200평이 5두로 한 3만 주 정도 여기가 심어져 있습니다. 200평이면 150주죠. 평당 150주에서 250, 3만 주 정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한 두럭에 6천 개씩에서 5두럭에서 3만 개 모종을 심어서 지금 하나씩 수확하는, 하나를 해놓고 수확을 합니다. 여러분들 소고 국가농장 오연동 하우스의 한 동짜리. 이 시간 국화 잠깐 수확하는 중에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.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꽃집에서도 제가 판매하고,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갖다 놓으면 바로 그날 소비가 됩니다. 뭐 택배로도 가끔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도 있는데, 이제 택배로도 보내곤 합니다.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또 이렇게 주문하시면 택배로도 가능하니까. 자,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